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까운 가족 캠핑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포대교. 이포대교에서 여주 쪽으로 500m만 오시면은 오른쪽으로 이포보 캠핑장이 나타납니다. 이포보 캠핑장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9시 방향으로 500m만 오시면 좌측으로는 아주 널찍한 주차장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는 웰빙 캠핑장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주차 공간은 넓고 충분해 보입니다. 네, 주차장을 지나서 조금 더 오시면은 관리사무소가 나타나고, 안내 표지판과 공중화장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네, 공동취사장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포보 캠핑장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서 원하시는 사이트 위치와 번호를 보시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웰빙 캠핑장에는 이와 같이 널찍널찍한 사이트가 65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빈 공간들, 아주 널찍한 공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캠핑장 옆길은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자전거 산책을 하기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특별히 가져오지 않으셔도 대여할 수 있고요. 네, 공원 주변에는 저류지와 남한강 지류들이 많이 있어서, 네,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가족들과 자전거 드라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웰빙 캠핑장에서 1km 정도 더 들어가면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75개 사이트 가운데에서 적절한 위치를 보시고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웰빙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부대 시설은 잘 되어 있고요. 웰빙 캠핑장과 오토 캠핑장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오토 캠핑장은 차가 사이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명품 여주의 이포보 캠핑장에서 자연과 함께 또 여러분 가족과 함께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